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간혹 하나님의 이렇게 선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은혜고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해서 세상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뭐 많은 그런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지요. 이삭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열두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니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좋은 땅을 줬겠습니까? 비옥한 땅을 주는 거예요. 그 비옥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자손들을 낳게 되고 또 자손이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고 그 세월이 흘렀는데 몇 년이 흘렀느냐? 약 400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4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신앙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자손 때에 가가지고 신앙의 그 어떤 줄기들이 끊어져 버릴 때가 있는 거죠. 맥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잘 먹고 잘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4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노예로 삼아버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 되라, 노예로 삼아버려가지고 노예로 그렇게 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노예로 지난다는 것,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괴로운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축복하시겠다 그랬는데 우리로 하여금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만드십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의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주느냐? 모세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근데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기가 이 바로왕이 아주 신경이 아주 예민해 있을 때였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애굽 백성들보다 더 많아지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 산파들이 가가지고 보고 있다가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 자리에서 아들을 죽여라, 딸을 낳으면 살리고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이런 명령이 내려진 거죠. 모세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들이잖아요.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으니까 사흘, 이 석 달 동안을 숨겨놓는데 점점 애기 우는 소리도 들리고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으니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대 상자, 이렇게 뭐 얼기설기된 대나무 상자 같은 그런 갈대 상자에다가 이 어린 모세를 눕히고, 그리고 거기 나일강에다 띄워보내는데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거기다가 역청을 발랐다는 거예요. 송진 같은 거를 바른 거죠. 콜타르를 발랐어요.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어린 모세를 싣고 나일강 갈대밭 사이에다가 이렇게 두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이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요즘 우리 한국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 위에 떠있는 갈대 상자 같은 것이 오늘 우리의 처지 형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죽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고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만드신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더욱더 존귀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 말씀을 잠시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해 놓으시고 모세를 준비해 놓으시고 네가 나중에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있는 사람, 계획이 있는 사람은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대 상자 속의 아기 모세, 나중에야 뭐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만 지금 어린 아기인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그저 그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갈대 상자 속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뿐이에요.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자기가 누워있는 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예측도 못하고 그저 누워있는 게 아기 모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누이는 멀리서 떨어져가지고 그 상자가 어떻게 되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나일강에 악어도 많았어요. 악어도 많이 있었으니 언제 어느 순간에 악어가 한 입에 움켜삼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파도에도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모세가 누운 갈대 상자는 뒤집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워있는 모세는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팩트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넘신대는 나일강 파도 속에서도 죽지 않고 구원받은 모세의 생명을 묵상을 할 때 우리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망할 것 같고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 앞에 놓여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 성도님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라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작아요. 지도상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세계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요즘에 한류 열풍이 얼마나 전 세계를 이렇게 아주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유학하던 시절만 해도 슈퍼에 가면 그 슈퍼에서 이 카트 정리하는 분이 절 보면 너 중국에서 왔니? 일본에서 왔니? 그래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그러니? 그래요. 다음에 또 가면 또 물어요. 일본에서 왔니? 중국에서 왔니? 한국이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도 갈 때마다 일본에서 왔니? 중국에서 왔니? 한국이라는 나라를 얘기를 해줘도 그게 나라인지도 모르고 아마 어떻게 보면 일본의 한 도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중국의 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던 나라였어요. 요즘에 이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말을 해요. 중국 청년들이 한국말을 해요. 일본 청년들이 한국말을 하고 남미에서도 한국말을 하고 이스라엘에 가면 한국 문화원이 10개가 생겼어요. 거기서 뭐 하나 봤더니 다 한국말 배우는 거예요. 한국말 하는 걸 아주 자랑스러워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지, 몽골에서 한국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젊은 아이가 어디서 배우니? 드라마 보고 그냥 혼자 터득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한류 열풍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한국 문화가 대단해 보이십니까? 그 노래가 그렇게 열광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노래로 들리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막 전 세계를 이렇게 아주 그냥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한일 관계 이 무역 갈등을 통해서 세계의 이목을 받게 만드시더라고요. 일본이랑 한국이 이렇게 대등한 위치에 있었나? 이렇게 싸울 만큼 한국이 이런 나라였나?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자꾸 세상에 이렇게 자꾸 알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한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의 위기와 어려운 환란을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사면초가와 같은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거는요, 하나님 우리 정신 차리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흔드시고 이제 너희가 출애굽할 준비를 해라. 이제 정신 차려라. 이제 여태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방종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이렇게 성장이 됐는데 그게 다 하나님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이제 그만큼 쉬었으면 됐다. 다시 한번 뛰자.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우리 열심히 뛰어왔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달려왔습니까? 한국을 정말 눈부신 발전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그렇게 해놨더니 그 다음에는 우리가 딴 곳에 한눈을 팔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됐어, 그만하자, 이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다시 또 뛰자, 너희들은 가야 될 길이 있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흔들림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나라 이민족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사화복,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대 상자 속에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갈대 상자 재밌는 거는요, 이 갈대 상자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 바구니 같은 거예요. 바구니에다가 어린 모세를 눕힌 겁니다. 그리고 역청을 바른 거예요,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근데 이 갈대 상자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아크라고 얘기해요. 아크, 방주, 노아의 방주할 때 아크거든요. 또 하나님의 언약궤, 그 안에 그 십계명판이 들어있고 모세 아론의 그 쌍란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아크라고 불러요. 그것도 아크고 노아의 방주도 아크고 오늘 이 모세가 누워있는 갈대 상자도 아크예요. 아크는 그냥 하나의 빈 상자, 나무로 만든 상자, 이런 거를 아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크 속에 모세가 누워있는 거죠. 이 아크의 특징은요, 엔진이 없어요. 어린 모세가 그 갈대 상자 속에 누워가지고서는 방향 키를 조정을 하면서 왼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노아의 방주도 똑같아요.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이 배를 만들어라 그러지 않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에는요 노도 없어요. 어떤 방향을 조정하는 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치는 대로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떠내려 다니는 것이 방주란 말이죠. 그냥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수만 있는 게 그게 방주인데 왜 하나님은 그 방주에 그렇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는가?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너의 인생은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리고 내가 건지고 내가 좌쪽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파도를 쳐서 왼쪽으로 보낼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야 될 상황이 되면 내가 파도를 쳐서 너희를 오른쪽으로 인도할 것이고 결국 너희의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다. 나한테 모든 것을 맡겨라. 내가 너희를 친히 구원하고 친히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구원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아픔은 위기라고 외치고 경제가 어려워도 위기라고 외치고 넘실대는 파도를 볼 때 위기라고 외치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죽게 된 우리를 왜 안 돌아보십니까? 우린 그렇게 늘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런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요 목사님, 파도가 우리를 곧 집어삼킬 겁니다. 아직까지는 집어삼키지 않았지만 이제 곧 집어삼킬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파도를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파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옳으냐 믿음이 옳으냐, 항상 믿음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전혀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저 물이 안 새도록 역청을 발라라.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도요, 노아가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역청을 다 발랐단 말이에요. 물이 새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꼼꼼히 발라라. 오늘 갈대 상자를 만든 그 모세의 어머니도 보니까 그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눕히고 역청을 발랐어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았다.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만 해라. 그 다음에 너희의 운명, 너희의 앞으로의 미래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은 내가 인도해 갈 것이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최소한의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 염려가 스며들어오지 말도록 믿음의 역청을 발라라. 세상 염려,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믿음의 역청을 바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방주입니다. 여기 세상 염려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다 끝장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청을 꼼꼼히 발라서 우리의 이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죠,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느냐? 모세라고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구원이 말이죠. 모세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건져지는 거. 그 구원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지시는 그 손길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모세야 부를 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을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모세입니다. 자기가 말하고 듣고 그럴 때마다 뭘 생각했겠어요? 나는 물에서 구원받은 자다. 나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이거를 떠올리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뭐 각자가 이름이 있죠. 저는 박동찬이에요. 이름을 얼마나 잘 졌는지 우리 어머니가 동쪽에서 빛나라 그래서 동찬 동쪽에서 빛. 제가 서양만 가면 힘을 잃어요. 제가 동쪽에만 오면 힘이. 다 이름에 그런 뜻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진짜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내 의지로 온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리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봐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여정여정을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태운 갈대상자가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상자를 이 갈대숲 속에 이렇게 두게 하셨는데 그때 마침 누가 나왔느냐?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는데 그 시녀들이 보고는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이 애굽의 공주에게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운이 좋아서 애굽 공주에게로 갔겠습니까? 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애굽의 공주를 보내주신 거죠. 가서 보게 하시고.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갈대 상자에 타도 어디나 위험한 거예요. 집에 있어도 히브리 남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요. 갈대 상자에 태워져가지고 나일강으로 떠내려가서 어떤 히브리인 집에 가도 죽게 되는 것이고 바로의 군사들에게 가도 죽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나일강에서 악어밥이 돼도 죽게 되는 것이고 살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애굽의 공주입니까? 애굽의 공주가 보고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히브리 아이네. 히브리 아이면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바로의 그 법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공주밖에 없는 거예요, 공주밖에. 딸밖에는 없어요. 그 누구도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딸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갈대 상자를 누구에게로 보냈느냐? 애굽의 공주에게로, 바로의 딸에게로, 바로의 공주에게로. 보내서 그로 하여금 살게 하더라는 거죠. 가장 안전한 곳이더라는 거예요. 또 가장 잘 교육받고 양육받을 수 있는 곳 아닙니까? 나중에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키려고 그럴 때에도 애굽을 잘 알아야 돼요. 그 교육을 하나님께서는 받게 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어떤 누구의 인도하심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인도하심으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이 나라 이민족의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위태롭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우시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상황이 매우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 목사님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도 한국이 이렇다 저렇다 뭐 많은 얘기를 해요. 제가 오래전에 해외를 나가게 되면 해외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서 기도를 받다 보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한국을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축복을 많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 한국의 이 경제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 머릿속에 제 좁은 소견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종속이 되어 있죠. 일본의 종속이 되어 있죠. 중국에서 우리 물건 안 사주면 끝이 나요. 우린 자립을 할 수가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수출만 규제한다 한마디 했더니 지금 온 지금 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거리고 매일 연일 그 뉴스에 나오는 게 이제 큰일 났다 아닙니까? 경제 손실 보기. 저쪽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저 그냥 우린 그냥 화이트 리스트에서 너 배제할 뿐이야. 그 한마디에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떨고 있어. 이 자존심이 아주 상하는 얘기란 말이지. 그래? 그럼 뭐 저기 배제하려면 해라 이러면 되는데 우린 그러지 못해요. 배제한대더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살 길을 찾고만. 이게 지금 우리의 경제 구조란 말이지. 어떻게 보면 아주 이 광복절 즈음에서 아주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미국의 종속이 돼 있고 일본의 종속이 돼 있고 또 중국의 종속이 돼 있고 또 북한과는 또 갈등 대치 상태에 있고 말이죠. 이게 정말 이렇게 봐도 답이 없어 보이고 저렇게 봐도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내가 잘 먹고 잘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주인이 많은 것을 줘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노예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 출애굽하자. 광야가 힘들지만 너희가 정말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자유를 가진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나가야 된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이대로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힘들더라도 광야로 이제 믿음으로 무장해서 광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도전의 자리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좀 힘들지 모르지만 정신 차리고 이제 독립하자. 나가자. 새로운 길로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 사람들도요. 그 수많은 사람이 노예로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가기 싫어요. 여기서는 먹고 마실 것도 많은데 광야에 나가면 우리 죽게 됩니다. 광야에 나가서도 불평한 이유들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거기서 주는 교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가는 거고요. 어떤 곳이 됐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애굽에 자꾸 머물러 있겠다 그러는 우리를 향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하나님이 내모시더라고요. 여러분 일본이 왜 저러는지 이해 안 되시지요? 저는 알아요 왜 저러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니까 저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한테도 손해가 되는데 저렇게 지금 우리랑 척지는 이유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강제적으로 우리를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독립해라. 이제 너희들이 자립해야 된다. 이제 경제구조 탄탄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려고 그러면 더 이상 종속되는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새로운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쓰레기 더미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은 민족 아닙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고속 이 발전을 이룬 그런 위대한 민족 아닙니까? 그때보다는 지금 상황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정말 단단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갈대 상자에 떠서 파도 위를 지금 헤매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보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갈대 상자 혼자 떠도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붙들고 계시니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겁니다. 오늘 단지 우리가 정신 상태가 그동안 해이해져 있었어요. 그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방종의 길로 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서라는 사인으로 보여요. 다시 돌아서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고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할 일이 많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이루어 나가는 나라 민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치인들은 정치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경제인들은 경제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한국교회는 깨어서 교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물 위에 떠도는 그런 갈대 상자 위에 어린 모세와 같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